1944년 8월 2차 대전이 마쳐갈 무렵 1,500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싣고 오던 미국의 SS 리차드 몽고메리호가 영국의 남동쪽 슈어니스 앞바다에서 좌초되어 침몰됐습니다. 70년이 지난 지금도 돛대를 드러낸 채 그대로 있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. 몽고메리호의 폭탄이 폭발할 경우 4.5도의 지진이 발생하며 6km 이상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.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봉사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